시작한 2024년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은평구 마을라디오 DJ를 맡은 라디오 크리에이터 DJ 줄리입니다. 작년에 은평구를 마스터하고 올해는 은평구에 대한 필요한 정보를 알려드리러 왔는데요. 새해가 되고 주변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연락 잘 주고받으셨나요? 저는 종종 출처를 모르는 곳에서 전화 문자가 와요. 뭐지? 하고 받아보면은 수상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얼마 전에는 전화가 와서 법원에서 보낸 등기를 받아야 되는데 제가 받지 않았다고 평일 오후 2시에 받을 수 있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럴 수 있다 했더니 허무하게 끊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해서 검색해보니 보이스피싱이었어요. 보통 직장인분들이 집에서 직접 받을 수 없는 시간대를 말한 다음에 이제 앱을 깔라고 유도하는 방식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알겠다 하고 끊은 거였어요. 정말 다양해지는 사이버 범죄가 있어요. 우리 은평 구민들도 공감하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은평경찰서의 백이환 경장님을 모셔서 어떻게 이 사이버 범죄 예방할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백이환 경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를 좀 해주세요. 아, 네. 저는 서울 은평경찰서 수사과 사이버팀에 근무하는 백이환 경장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경장님은 어떤 일을 주로 하고 계시죠?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사이버 상에서 발생하는 범죄 수사를 주로 담당하고 있고요. 네. 이렇게 가끔씩 예방하기가 제일 최우선이기 때문에 네. 홍보도 하고 사이버 범죄에 대해서 홍보도 알고. 하고 예, 예방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제가 이 시작하기 전에 경장님에게 개인적으로 사이버 범죄에서 막 물어봤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진짜 이거는 피해를 당할 유형이 굉장히 많고 되게 위험하다. 그래서 정말 이거를 많이 알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네. 요새 수법도 굉장히 다양해지고 나는 당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많은데 막상 이제 이런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뭐에 홀린 듯이 이렇게 그러니까. 피해당하는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진짜 국민들 중에서 한 번도 당하지 않는 분이 있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저도 네. 몇 번은 당했고 저희 가족들에게도 전화가 와서 뭐 저를 사칭해서 뭐 이런 것들 듣고 제 주변에서 무조건 나 한 번씩 당했어요. 근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이제 유형이 조금씩 바뀌어가지고 이제 금전적인 피해도 약간은 그런 겪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보이스피싱 이렇게 가끔 이제 사이버 범죄를 이렇게 당할 때 궁금한 게 아니 이들은 내 번호를 어떻게 알고 내 이름과 어떻게 정확하게 알고서 하는 건지가 궁금했거든요. 실제로 개인정보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홈페이지를 해킹해서 수집하는 경우도 있고 네. 그렇게 해서 수집된 개인정보를 실질적으로 이제 판매도 하고 판매? 네, 그렇게 많이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아. 거래도 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어떤 한 명의 사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해킹한다 네. 하면 그때 해킹하면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시 또 데이터화 해놓고 계속 피해자를 늘려가면서 네, 그렇게 개인정보를 수집한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진짜 어디서 이렇게 털리는지 모르지만은 이제 아름아름 전부 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그런 경로군요. 그렇죠. 어머. 그럼 이제 흔히 저희가 그래도 조금 인터넷이나 뭐 주변에 이런 이야기로 알게 되는 방법이 뭐 카카오톡에서 뭐 누구야 나 너 이모인데 급하니까 돈을 빌려달라 뭐 이런 방법이 있고 아니면은 뭐 저희 엄마도 당했거든요. 약간 전화 와서 뭐 저희 딸의 친구인데요. 지금 교통사고 당했어요. 근데 약간 이상한 약간 전화 같은 경우라던가 아니면은 뭐 해외 배송 택배가 있습니다. 링크를 클릭해서 받으세요. 뭐 이런 유형이 있거든요. 네. 예전에는 네. 뭐 검찰이나 경찰 사칭 맞다. 네, 예. 그런 범죄들이 많았었는데 그거는 네. 이제 전국적으로 좀 홍보가 많이 됐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족이나 뭐 자녀 사칭에서 보통은 요새 가장 많은 유형이 휴대전화가 망가졌다. 망가졌다. 엄마, 아빠, 나 휴대전화 지금 파손이 돼서 지금 내 휴대전화는 사용하지 못하고 지금 뭐 보험을 청구해야 되는데 엄마 핸드폰을 잠깐 이용을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원격 앱을 설치해 주면 내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으니까 원격 앱을 설치를 해줘. 그리고 인증번호를 보내줘. 이런 식으로. 와, 되게 복잡해졌는데 뭔가 약간 하라고 하니까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통화가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다른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어서 통화는 되지 않으니까. 그렇구나. 네, 그러면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 의심 없이 앱을 설치해 주거든요. 네, 설치하고 인증번호를 알려주면 그 어머니 핸드폰은 이제 피의자들, 범인들, 쉽게 얘기해서 범인들이 그냥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유롭게. 어머. 뭐 계좌에 접속한다든지 뭐 온라인 뱅킹을 통해서 이체를 시도한다든지 소액 결제를 한다든지 이런 피해가 발생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근데 만약에 앱을 그렇게 들어가서 이제 은행 같은 계좌를 이렇게 한다고 해도 비밀번호를 모르잖아요. 예, 비밀번호 같은 경우에 본인 인증을 통해서 또 변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예, 그 휴대전화를 통해서 본인 인증을 계속 가능하기 때문에. 아. 예, 그런 식으로. 진짜 무섭네요. 네, 그러면 완전 다 털릴 수도 있는. 그렇죠. 근데 이 유형은 정말 처음 들었어요. 그 전에는 사실 그 전 단계, 뭐 예를 들어 이건 많이 알려졌는지 모르겠는데 무슨 구글의 그런 뭐 게임 카드를 편의점에 가서 구매를 해줘. 그 링크를 나한테 알려줘. 그게 약간 좀 이제 현금화하는 방법이었는데 그거는 거의 한 4년 전 막 이때 유행했던 거고. 벌써 그게 다시 수법이 진화해서. 아, 그렇군요. 요새는 모든 게 원격 앱을 통해서. 어머, 그게 되게 무섭네요. 원격 앱. 네. 그러니까 뭔가 이제 누군가가 나한테 앱을 설치하라. 거기서부터 약간 주의를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군요. 처음 들었어요. 혹시 그 유형 말고도 좀, 좀 알아둬야 할 요즘의 수법 같은 것들 또 있을까요? 네. 최근에는 이제 청첩장이나 부고장. 요거를 가짜로 만들어서 링크를 클릭하도록 유도하고 링크를 클릭하게 되면은 휴대전화 마찬가지로 원격 앱이 설치되고 그 클릭을 하면 무조건 설치가 돼요? 클릭해서 설치하는 과정이 있어요. 설치하는 과정이 있구나. 어떤 앱인지 모르게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을 설치하겠냐고 팝업창이 뜨는데 그거를 이제 대부분 다 설치를 설치를 하시기 때문에 설치를 하게 되면 아까 그 말씀드렸던 원격 앱 같은 똑같은 과정이 발생하는 거예요. 아, 요즘에는 그 앱에 그걸로 약간 수법이 뭐 청첩장이든 부고장이든 아니면 사칭을 하든 그 유형으로 다 가는군요. 근데 그게 굉장히 위험하고 그래서 여러분 들으시면서 무조건 누군가한테 앱을 설치하는 그 과정을 절대 꼭 막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아, 무섭다. 그러면은 좀 궁금한 게 좀 이런저런 유형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식으로 연락을 해가지고 뭐 앱을 설치하라는 것도 있지만 또 최근에 많이 들려오는 소식이 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이제 거래를 할 때 뭔가 이상한 수상한 페이지로 결제를 하는데 그게 되게 감쪽 같아요. 그런 경우도 있죠? 네네. 네이버, 주로 네이버를 많이 사칭해서 하는데 상대방한테 가짜 네이버 사이트를 알려주고 로그인을 하게 하고 거기 들어가면 안전결제처럼 이렇게 화면이 돼 있어요. 그게 진짜 감쪽 같아요. 안전결제처럼 보이게 하고 실제로는 개인 계좌로 돈을 입금하게 하는 거죠. 아, 그게 입금하는 그 과정이군요.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안전결제가 어떤 건지를 알아야 되는데 안전결제는 당사자 간에 거래하는 그 과정에 중간에 제3자가 개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당사자가 당사자한테 바로 보내지 상대방한테 바로 보내지 않고 네이버에 먼저 송금을 하고 그다음에 물건을 받았으면 받을 때 다시 네이버가 그걸 상대방한테 전달하는 방식이 안전거래거든요. 근데 그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개인 계좌로 안전거래는 개인 계좌로 송금하는 일이 없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그게 개인 계좌인 거를 의심을 못하고 안전거래가 어떻게 돌아가는 방식인지 잘 모르시기 때문에 대부분 그냥 거기에 안전결제라고 써있고 계좌가 나와있으면 이거 안전거래인가 보다 하고 송금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구나. 그럼 그 안전결제를 한다고 해도 뭔가 이제 개인 그런 계좌가 나오면 그때도 한 번 또 막아야 된다. 그렇죠. 개인 계좌로 하는 안전계좌는 없다. 네. 그걸 좀 알아둬야겠군요. 네. 그걸 알아두셔야 돼요. 그리고 약간 제가 이제 방송이나 이런 거에서 많이 봤을 때도 이제 중고거래를 할 때 이제 뭔가 수상하게 한 다음에 본인의 신분증이랑 뭐 사업자 등록증, 가게 사진까지 이렇게 다 보여주는 그게 다 거짓말. 이거 수법도 혹시 또 변했나요? 그것도 지금도 계속 많이 사용하는 수법이고요. 그렇게 하면은 보통 구매자분들이 신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근데 다 도용된 뭐 사업자 등록증이나 이런 걸 많이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또 실제 사업자 등록증인데
뭐 도용을 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위조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 가짜로 만들어서. 아, 그럴듯하게. 네. 중고거래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네. 대면에서 거래하시는 게 무조건. 제일 좋아요. 그것밖에 없어요. 무조건. 사실. 네. 실제로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기를 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판매할 생각 없이 아, 맞아. 사진을 올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맞아, 맞아. 만나서 거래하지 않고는 그 사람 진위를 알 수가 없어요. 맞아. 그래서 꼭 중고거래는 만나서 하시거나 맞아, 직거래. 네, 최소한 네이버에서 안전결제, 가짜가 아닌 진짜 안전결제를 무조건 네, 여러분 네, 구매자가 신청하셔서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요. 약간 택배는 약간 위험할 수 있겠네요. 약간의 위험성이 네, 어쨌든 그렇죠. 있을 수 있다. 네, 항상 무조건 직거래로 하시라. 네. 근데 이렇게 살면서 참 주변이라든가 이제 범죄 피해, 사이버 범죄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럴 때 굉장히 당황하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보냈어. 그 다음에 바로 알게 되잖아요. 네. 그럼 만약에 돈을 지급을 했다면 그 이후에는 시민들은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되나요? 일반 사기 사건 같은 경우에는 네. 제가 말씀드리는 일반 사기라는 거는 중고 거래라든가 그런 사기 사건 같은 경우에는 네, 실제로 그 상대방이 당시에 사기칠 의사가 있었는지 바로 확인이 불가한 경우가 많잖아요. 네네. 이게 정말 사기인지 네. 배송이 단순히 배송을 늦게 해주는 것인지 그쵸? 그걸 알 수 있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네. 지급정지라는 제도가 있어요. 네. 근데 지급정지를 바로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바로는 안 돼요?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일반 사기 같은 경우에는 이 일련의 과정이 사기인지 아닌지를 접수 단계에서 바로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피해자 신청으로 해서 지급 정지할 수는 없게 돼 있고 네. 저희가 확인 과정을 거쳐서 아 이게 범죄에 사용된 계좌가 맞다 여러 사람한테 신고가 들어왔다거나 네. 그런 경우가 있으면 저희가 이제 그 지급 정지를 신청하게 돼 있거든요. 일반적인 사기는 그렇고 네.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보이스 피싱 네. 뭐 검찰 사칭 하거나 아니면 자녀 사칭을 해서 네. 내가 의도치 않게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간다거나 네. 이런 경우에는 법률로 규정이 돼 있어요. 피해자가 신고로 바로 계좌를 정지할 수 있게 네. 법률로 구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112에 전화하시면 요새는 다 원스톱으로 본인 계좌를 정지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런 보이스피싱을 당한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딱 들면 바로 112로 전화하셔서 계좌 정지를 요청하시면 피해자의 네. 요청에 의해서 계좌를 다 정지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정지를 하고 그러면 이제 내가 나간 돈에 대해서는 계좌 지급 정지를 신청하면 네. 내 계좌뿐만 아니라 내 계좌에서 돈이 이체된 상대방 계좌까지 다 정지를 시키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피해금이 인출되지 않았다고 하면은 네. 금융감독원을 통해서 그 피해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네. 진짜 그러면은 최대한 빠르게 이제 알았을 때 네. 바로 전화하는 게 제일 낫네요. 예, 빠른 신고가 중요하고 그렇구나. 예. 과거에는 뭐 그 피해자들이 112 그 은행에 전화해서 네. 지급 정지를 신청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112에서 원스톱 센터가 만들어져서 너무 좋다. 예, 다 그 신고로 다 정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예, 112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야겠네요. 저도 일단은 알아뒀다가 나중에 뭔가 돈을 입금한 다음에 왕가 수상하다 했을 때 바로 112에 전화해서 이제 원스톱으로 해가지고 좀 처리를 좀 해야겠네요. 네. 좋습니다. 정말 꼭 알아야 되는 그런 거였어요. 이게 좀 검색을 하면은 되게 정보가 많아가지고 좀 헷갈리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범죄에 이제 최근에 뭐 피해자를 뭔가 구제한 사례라든가 이런 게 혹시 있을까요? 뭐 이런 유형 되게 힘들었던 난감한 상황에 피해자를 구제한 사례가 있을까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네. 이렇게 지급정지를 통해서 피해금이 인출되기 전에 네. 계좌를 동결하고 그렇게 해서 피해자한테 피해금을 돌려준 경우도 있고 네. 실제로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 보이스피싱 범죄에는 항상 인출책 범행 수익을 현금화하는 인출책이 있거든요. 네. 인출책을 검거해서 피해금을 되찾아서 실제로 피해자들한테 돌려드린 경우도 있고 와. 예, 그렇습니다. 와, 되게 열심히 일하는 팀이네요. 네. 정말 필요하기도 하고. 아니, 이야기 들어보니까 안 당할 수 없는데 약간 만약에 당하게 되면 그래도 최대한 빠르게 피해를 받지 않게끔 노력을 많이 해주는 그런 체계가 좀 마련된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젊은 분들은 이런 뭐 이야기를 통해서 아 그래 앱은 절대 깔지 말자 뭐 뭔가 수상할 땐 절대 하지 말자 아 전화가 오면은 아 이거 보이스피싱이다 이렇게 아는데 약간 사이버 범죄를 잘 모르는 저희 어르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한테는
이 이야기를 참 어떻게 전달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저희 부모님이나 이렇게 좀 잘 모르시는 분들한테는 뭐 어떻게 가장 이렇게 알려드리는 게 좋을까요? 제가 가끔 이제 어르신들을 상대로 이렇게 네. 예방활동하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네. 쉽게 말씀드려요. 항상 쉽게 말씀드리는 쉽게. 게 링크, 영어로 된 링크는 무조건 클릭하지 말자. 무조건. 네, 그게 사기든 아니든 네. 관계없이 아예 클릭하지 말자. 누르지 마세요. 네, 누르지 마세요. 그렇게 알려드리고 네. 그다음에 이제 개인정보는 가족이 물어봐도 알려주지 말자. 아, 가족이 물어봐도? 네, 개인정보는 개인의 것이니까. 네. 절대 알려주지 마세요. 왜냐면은 그 지인을 사칭해서 그 피싱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자녀나 뭐 친척이나 사칭해서 네.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이 사기 당하는 이유가 그게 사기인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맞아. 개인정보를 노출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 역으로 생각해서 내가 이게 식별이 불가능하다면 네. 애초에 그냥 알려주지 않는 게, 네, 제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그 알려주지 않는 게 예를 들어서 통장 비밀번호. 비밀번호. 그 말고 또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도 말하지 말 것. 네, 그런 것들이죠. 계좌번호. 계좌번호. 계좌번호도 마찬가지로. 계좌번호 자체도 말하면 안 되는? 그렇죠. 그렇군요. 가족이 물어봐도 알려주지 마시고 링크는 무조건 클릭하지 마세요. 네. 그리고 뭐 만약에 개인정보를 어쩔 수 없이 알려줘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 하면 반드시 통화로 상대방이 맞는지. 맞는지 확인할 네, 것. 네, 문자나 카톡으로는 상대방이 진짜 맞는지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반드시 통화로 상대방이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맞는지 확인하고 맞아요. 알려주고 그런 생활 습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전에는 뭐 전화해서 나 엄마 뭐 친구인데요. 이게 목소리를 변조할 수 없으니까 저 누구 친구인데요 이렇게 말하거나 아니면 막 문자로 카톡으로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 요즘에는 이제 통화가 안 되게끔 하는 수법이 또 있었다고 했죠? 예, 예. 예. 그래서 요새는 통화를 이제 확인하기 위해 통화하려고 그러니까.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처음부터 휴대전화 고장나서 지금 뭐 컴퓨터로 문자를 보내고 있다. 네. 네. 그래서 좀 통화는 어려우니까 원격 지원 앱을 설치해 달라. 네. 내가 지금 휴대전화로 급하게 해야 될 게 있는데 엄마 거를 빌려 쓰겠다. 아빠 네. 거를 빌려 쓰겠다. 그런 식으로 해서 원격 앱을 설치하면 그 휴대전화 소유자의 계좌에도 접속이 가능하고 네. 네, 모든 금융거래를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많이 범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짜 완전 그럴듯하게 속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거 네. 진짜 조심해야 되는 그런 수법이네요. 오늘 그 보이스피싱과 그리고 사이버 범죄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혹시 이제 경장님이 꼭 이제 이런 쪽은 꼭 조심해야겠다 뭐 이런 이야기가 꼭 있으면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지금 말씀드렸던 거는 최근에 네. 이제 많이 발생하는 범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쭉 얘기를 했는데 네. 요거 말고도 또 투자 사기가 요새 굉장히 많아요. 투자 사기요? 주식이나 요새 코인으로 네. 사기 범행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이런 거는 보통 어떻게 처음에 시작이 되냐면 네. SNS, 유튜브, 네. 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을 통해서 원금을 보장하고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너무 쉽게 네. 그런 것들. 뭐 하루 만에 200%, 300%를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다. 이런 광고들을 굉장히 많이 실제 지금만 들어가 봐도 그거 되게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뭐 여담이지만은 네. 그 정도의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으면. 네. 내가 내 돈으로 내 투자를 하지 상대방은 투자해주지 않거든요. 맞아요. 네. 요새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너무너무 많아요? 네. 투자 사기가 너무 많아요. 근데 그걸 이렇게 현혹되고 피해를 받는 분들이 좀 많나 봐요. 그게 좀 네. 이제 혹하나 봐요. 그게 네. 되게. 그래서 보통 이제 투자 사기 같은 경우에는 메신저, 뭐 인스타그램, 뭐 DM이나 네. 뭐 텔레그램, 네. 카카오톡을 통해서 많이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투자하는 경우에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카카오톡 상으로만 이렇게 진행하는 경우 없잖아요. 네. 사실. 하긴. 네. 또 이상한 방법이에요. 네. 생각해보면. 소액도 아니고 뭐 네. 몇천만 원, 몇억 이렇게 투자를 식으로. 하는데 그거를 카카오톡으로만 진행한다. 이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구나. 특별히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 투자 사기의 피해자 이제 연령층이 혹시 어떻게 되나요? 다양한데요. 네. 뭐 30대부터 뭐 70대, 이제... 80대. 70대, 80대 네. 분들도 어떻게 그렇게 잘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유튜브랑 인스타그램 많이 보지만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 막 이렇게 화려하게 이제 현금 깔아놓고 이제 그런 맞아요. 콘텐츠 많잖아요. 무조건 네. 조심해야 됩니다. 네.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너무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광고하고 네.
그다음에 원금이 보장된다. 네. 이런 표현이 들어간 거는 사기라고 네. 보시면 거의 맞을 것 같습니다. 주의해야 되네요. 진짜 부디 은평 구민들을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정말 이 정보를 듣고 꼭 하루에 한 번씩 알아두시는 하루에 한 번 아니어도 이게 주변에 꼭 알려야 되는 그런 네. 이야기예요. 아,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내가 아는 정보를 다른 사람들한테 계속 계속 알려주고 맞아. 그래야 돼. 네, 그래. 예방이 범죄 예방이 제일 최우선이기 때문에 맞아. 계속 계속 주변 분들한테 이거 들으신 분들은 주변 분들한테 또 알려주시고 하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 링크를 이렇게 많이 공유를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긴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래도 꼭 다 들어야 되고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버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다 드러나야 돼요. 정말. 네.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은평경찰서 백이완 경장님과 함께 사이버 범죄 예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모두 이 영상을 다 들으시고 주변에 널리 공유를 해서 꼭 피해 없이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경장님 나와주셨는데 혹시 마지막으로 은평 구민에게 당부할 말씀이 있으실까요? 네. 꼭 이 방송 많이 많이 들으시고 네. 피해 예방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예방이 최우선이에요. 나중에 범죄가 발생하고 나서 그거를 수습하기엔 너무 힘든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예, 많이 많이 이 방송 들으시고 참고하셔서 사기 피해 예방하셨으면 맞아.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좋을 것 같아요. 뭔가 여러분도 이 영상을 들으시고 댓글에 본인의 경험 같은 거를 얘기해 주시면 그런 이제 계속 다 변화하는 그런 범죄 사례를 좀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얘기한 거 말고도 계속 이제 진화하고 있을 테니까 그런 이야기도 꼭 댓글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경장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는 다음 라디오에 또 좋은 정보 갖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